안녕하세요. 다이겐 코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양평 대성 다이게 나와 있는데요. 대성 다이게도 예쁜 아이들, 입고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예쁜 아이들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양평 대성 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새로 입고된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글램핑크가 또 입고가 되었어요. 글램핑크도 꾸준하게 나가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또 이 아이들 글램핑크가 이런 아이들이 8,000원에 들어와져 있네요. 아이들은 입장 수도 많고 이렇게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크기도 조금 크면서 이 아이들 한 8,000원에 예전에 비하면 이 아이들 참 착해진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착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입장 수도 많고 이렇게 묵혀진 아이들이 가격은 8,000원 하고요. 앞전에는 데뷔 철화들이도 인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큐빅 프로스트 금무지 철화래요. 금무지 철화, 금이 나올까요? 이 아이들 금무지 철화라고 합니다. 큐빅 프루스트도 물들면 참 예쁜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 가격 만원에 들어와져 있는데 아무래도 철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진 아이, 이렇게 되어진 아이,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 이렇게 있답니다. 다섯포트가 들어와져 있어요. 이 아이들 이게 전부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랜덤으로 갈 거고요. 사랑과 전쟁이 가격 착하게 나와 있네요. 사랑과 전쟁이 뭔가 조금 있게 나왔었죠. 이 아이들 네, 가격 만원에 이렇게 묵은둥이가 들어와 있어요. 이 정도면 묵은둥이죠. 신품종으로 처음에 나왔을 때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나왔을 때 요 신입으로 나오면서 가격이 2만원 3만원에 나왔었는데 이 아이들 이렇게 묵둥이가 만원에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까망이들은 이렇게 금줄기가 다 있죠. 이 아이도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변이가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4개가 입고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가격 착해졌네요. 이런 아이들이 가격 만원에 이렇게 정말 착하게 들어와져 있고요. 석호림 보사라는 아이가 들어와 있는데 석호림 보사는 몸값이 조금 항상 있더라고요. 거의 이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석호림 보사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참 예쁘죠. 이 아이들 굳혀지면 얼굴은 조금은 작아지고 핑크색으로 물이 들죠. 입장 수도 많아지면서 얼굴 동글동글하게 바뀌는데요. 이 아이들도 여름에 조금 잘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조금은 이 아이들이 몸값 하는 만큼 이 아이도 까칠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석호림 보사는 이제 많이 키워보셨고 안 키워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아이들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적심 군생인지 그거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한번 또 물어보시고 화분을 털어봐야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석호림 보사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또 이 아이들도 예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네요. 예쁘죠. 이 아이들 가운데 있는 아이 스노우 샤인이라는 아이예요. 스노우볼은 많이 봤는데 샤인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생겼네요. 입장은 조금 큰 것 같아요. 크고 핑크색으로 물이 들고 이런 꽃 모양을 이루는 것보다 이런 노제트를 가지고 있네요. 삼두로 되어져 있고요. 삼두 이 아이들 이렇게 3두 4두 이 아이들도 적심 군생일 수도 있는데 지금 표시는 안 납니다. 그래서 두수가 많으면 노제트가 살짝 적고 2두라서 노제트가 아주 크게 되어져 있어요. 확실히 틀리죠. 이런 모습이고요. 마시멜로가 들어와져 있는데요. 마시멜로는 가격은 만원 합니다. 끝 라인 쪽으로 물이 들고 뒤쪽으로 더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고요. 입장은 살짝 각이 진 듯 이런 느낌의 아이예요. 물고파서 그럴까요? 약간은 이런 느낌의 아이가 마시멜로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든 아이고 마시멜로가 이렇게 또 삼두도 있고 자구가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다섯 포트가 들어와져 있고요.
몽슈슈는 항상 나오는 아이인데, 외두로, 그래도 외두로 제가 여기에서 빠지는 거 보면 군생이 먼저 빠지기는 하더라고요. 외도보다는 군생이 더 빠지는데 외두가 들어왔어요. 가격 만 원에 들어와져 있거든요. 이 아이는 입장수가 아주 많고 도제트도 크고요. 조금씩 다른 모습이 보이네요. 이 아이만 제일 크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아이들 몽슈슈 이렇게 입장이 특이하고 통통하고 넓적하면서 감싸 있는 모습이 참 예쁜 아이들. 이 아이도 여기 다섯 포트가 이렇게 새로 입고가 되어져 있고요. 온실로 이렇게 군생들이 많이 들어와져 있네요. 이 아이들도 보니까 5두 이상으로 다 되어져 있는데, 5두 이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3두가 하나 보이네요. 이렇게 노제트 큰 아이가. 아무래도 노제트 크지요. 두수가 작으면. 이 아이들 너무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12,000원에 들어와져 있어요. 이 아이도 4두. 여기에 보니까는 3두부터 시작해서 4두, 5두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랜덤으로 갈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보면 쭉 이렇게 보이시죠? 가격 12,000원에 이렇게 들어와져 있어요. 아이 또 눈망울이라는 아이예요. 눈망울은 눈물처럼 이렇게 돌기가 있어서 눈망울일까요? 이 아이 비슷한 아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 아이도 핑크색으로 물이 들것 같아요. 이렇게 입장에 돌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눈망울로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8,000원. 이 사각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이즈는 이 모종포트만큼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요. 너무 예쁘죠? 너무 귀엽고 깜찍하게 생겼답니다. 뮬란이라는 아이도, 이 아이도 가격은 8,000원 하거든요. 이 아이도 뮬란도 큰 아이들도 많이 나왔었죠. 이 아이들도 동글동글하게 붙여져요. 아직은 이제 동글동글하지 않지만은 이 아이들이 핑크색으로 물들면서 동글동글하게 이 아이들도 노제트가 굳혀지더라고요. 이렇게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 가격 8,000원 하고요. 피사르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묵은둥이가 되면 이 아이들도 목대가 굵어지면서 목대가 위로 쭉 가는 것보다 옆으로 조금 퍼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든 아이고, 이 종류 자체가 피사르가 몸값이 조금 있는 아이예요. 근데 이렇게 작게 모종포트에 나와져 있고요. 연하라는 아이예요. 아이고, 송아가루 뒤집어 썼네요. 연하도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이런 연하라는 창이 이렇게 모종포트에 작게 나와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비올라타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 바글바글한 아이들도 있고요. 로제트가 조금 큰 아이들도 있고요. 비올라타 이 아이도 있고요. 애성이라는 아이 너무 귀엽죠? 애성도 이런 모습으로 있답니다. 주피터리도 한참 유행을 했었죠. 이 아이도 색감은 많이 빠졌네요. 가격은 이 아이도 8,000원 하거든요. 주피터하고 교배정이라고 했었죠. 이 아이도 8,000원 하는데 색감은 빠졌지만 물은 또 이렇게 많이 크고 있어요. 많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아이도 있고요. 레드 애플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성장을 하면서 살짝 물이 빠진 듯 합니다. 이 아이도 2두로 되어져 있고요. 애플 미인도 있어요. 애플 미인도 가격은 5,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두수가 많아서 조금 한 포트로 해서 묵은둥이로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는 니틀잼 금인데요. 니틀잼 금. 이 아이는 가격은 12,000원 하거든요. 노란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져 있네요. 지젤이라는 아이도, 어우, 예뻐요. 이 아이도 이렇게 물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져 있네요. 많이 여기 굳혀진 아이 같아요. 오, 멋있는 포스를 하고 있어요. 모종포트에 있는데. 딱 눈에 들어옵니다. 예쁜 얼굴. 가격, 지젤은 5,000원 하고요. 익스펙트리아 철화도 정말 가격 착해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이제 물들면 너무 예쁜 아이들인데, 이 정도 물이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물이 조금 덜 들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익스펙트리아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철화가 요즘 유행한다고 하더니 철화가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스펙트리아 가격 4,000원 하고요. 아, 브론즈 금이에요. 가격은 5,000원 하거든요. 이 아이들도 보니까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자구들이 한참 나올 땐가 봐요. 근데 색감은 너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든 아이들이죠. 아, 집시금이에요. 집시금도 가격은 8,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 이렇게 자구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이 아이는 노제트가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웬디가 항상 소개를 이 아이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또 이뻐졌어요. 이 아이들도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외두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은 8,000원. 이 아이들도 살짝 몸값이 있는 아이들인데 외두라서 가격은 8,000원 하고요. 이 사랑모 강상 소개해드리는 아이들 가격은 이 아이들이 12,000원 이렇게 하고요. 외목대처럼 이 아이들 얼굴 이렇게 위에가 동그랗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아모르파티 새로 입고된 아이들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이제 물이 조금 들어야 더 멋진 모습을 하겠죠. 아직은 물은 안 들어는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고요. 빌게이츠 소개해드렸죠. 가격은 2만원. 아주 특별하죠. 색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아이도 있고요. 골든 새도 금이에요. 이 아이는 금. 골든 새도도 몸값이 살짝 있는데 이 아이도 입장 라인이라든가 특이하게 골든 새도만의 이런 노제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입장도 조금 틀리게 모양도 노제트 모양도 살짝 러블리한 그런 느낌으로 이 아이가 있는 것 같고요. 소인제 금 이 아이들이 이 정도 풍성한 빨간 포트 사이즈 정도 되는 아이들은 가격이 12,000원. 아우 예쁘네요. 색감 참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이렇게 5,000원 하고요. 이 아이들은 이제 포트에 따라서 가격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소인제 금 이 아이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가격 3만원에 또 들어와져 있어요. 예쁘죠. 이 아이들도 있고요. 블레이저 금이라는 아이인데 가격은 5만원 하거든요. 두수는 이렇게 많은데 이 아이들이 지금은 금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있는 모습이고요. 느누워딩 금도 3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는 4두네요. 이 아이들도 가격은 36,000원. 이 아이들도 그렇게 몸값이 많이 내려오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번식을 잘 안 하든가 뭐 자구를 많이 안 내주든가 그러면 이 아이들도 몸값이 안 내려오겠죠. 올리비아 금인데요. 이 아이는 두수가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 노제트가 많다 보니까 얼굴은 조금 작고 이렇게 색감도 예쁘게 물든 아이들 금이에요. 가격은 4만원 하고요. 레드 크라우스 철화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들은 가격이 만원 하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철화가. 요즘 철화가 많이 나오네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요. 베네금이 이렇게 묵은둥이도 있네요. 베네금 묵은둥이 12,000원 이 정도 되는 아이들 있고요. 미니 고사홍 철화예요. 미니 고사홍 철화도 이 아이들 가격은 많이 착한 것 같아요. 가격 만원 하고요. 프로스티 철화라는 아이예요. 프로스티라는 아이인데요. 색감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뻐요.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색감도 예쁘고 이 아이들은 이렇게 입장에 송송송 털이 나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금옥도 가격은 8,000원. 이 아이들도 살짝 굳혀가면서 물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금옥도 있고요. 아이시그린 가격은 5,000원.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도 굳혀져서 노제트가 많이 굳혀져서 입장수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고요. 로사로아 아직 물은 안 들었지만 이 외두를 정말 착하게 묵은둥이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빨갛게 물든 아이들은 살짝 굳혀진 아이들은 몸값이 외두래도 조금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아이는 아직은 가격이 8,000원 착하게 남아져 있고요. 농기시마도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사이즈는 이제 5cm, 6cm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아이볼인데요. 아이볼이 아직도 군생은 몸값이 조금 하죠. 그러듯이 이 아이들 이렇게 나와져 있는 아이들이 6,000원. 이 아이들도 군생으로 한번 키워보세요. 조금 까다롭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 아이들도 잘 기르시는 분들 엄청 잘 기르시더라고요.
도수가 3도 이상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2도, 3도 이상으로 나와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엘샤도 가격은 8,000원이랍니다. 엘샤가 이렇게 있어요.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자구들이 다 품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도 키우다 보면 자구가 또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아이들 근데 언뜻 봐서는 이 아이들이 어려서 그럴까요? 엘샤보다는 조금 조한 다니엘이나 이 아이들 조금 닮은 듯 제 느낌에는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헤르미 온느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현재 이렇게 3개 정도가 남아져 있고요.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레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이 아이들도 들어올 때마다 외두보다는 이 군생이 조금 더 빨리 빠지는 것 같아요. 선호도가 이 아이들의 군생이 조금 더 많은 듯 하고요. 미네르바도 2두인데 이 아이들이 살짝 몸값이 있는 그런 품종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미네르바도 마제스티나 이런 느낌의 아이 노제트를 가진 것 같아요. 그런 이런 아이들이 조금은 몸값이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분지를 해서 이 아이는 이두가 생긴 것 같아요. 목대 하나에서 이렇게 갈라진 느낌이 있고요. 가격은 2만원 하고요. 먼노라는 아이도 먼노가 이 아이들이 8,000원 해요. 이두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 아이들 2두 전체적으로 다 보면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 가격 8,000원 정확하게 나와져 있고요. 수연도 이 아이들 가격은 6,000원 하거든요. 이 정도 남아져 있네요. 이 아이들 많이 남아져 있지는 않고요. 6,000원 하고요. 나우렌시스도 이 아이들 이렇게 크게 동그랗게 나온 아이들은 몸값이 고한데 이 아이들 4두, 5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 6,000원 하거든요. 좀 착한 가격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파피스 로즈라는 아이 가격은 5만원. 이 아이 살짝 물이 더 들은 것 같아요. 여기는 살짝 철화가 하나 엮여져 있고요. 이렇게 노즈. 어우, 쌩얼이에요, 쌩얼. 두수가 많다 보니까 얼굴은 작아요. 서로서로 다 나눠야 되니까 조금 작은 듯 합니다. 에게리아는 가격은 7,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3두, 4두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슈가 베이비도 정말 이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커지고 자구도 많이 나와서 이 아이를 추천을 진짜 해주고 싶네요. 슈가 베이비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굳혀지면 몸값이 조금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가격이 3만원. 이 아이들로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로 또 좋아하시면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을 구입을 하셔도 되는데 이 아이를 안 키워보고 조금 키우기 자신 없다 그러면 이 아이들 착한 가격으로 해서 한 번쯤 또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로망은 가격이 5만원이랍니다. 로망은 2두로 되어져 있는데 그래도 많이 물들어가고 있죠. 이 아이들도 있고요. 로치도 있어요. 로치도 가격은 6,000원 하고요. 뮤즐리도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 하여 보이시죠? 이렇게 다 굳혀져서 노제트가 이렇게 예쁘게 형성이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5,000원 하고요. 화이트 미니마도 색감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 있는 아이들이네요. 많이 물들었어요. 이렇게 3두, 2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 가격은 5,000원 하고요. 핑크 라이너가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네요. 가격 8,000원 하거든요. 외두나 2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는 그냥 세포트만 남아져 있고요. 화이트팜도 예쁜 아이들이죠. 노제트 이렇게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제 물이 빠져서 그런데 이 아이들 또 물이 들면 핑크색으로 끝라인 쪽으로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든 아이들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또 대성 다육이에서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